개회식이 끝나고 바로 세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평화유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6대 기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석원 기자입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세션 발표. 서욱 국방부 장관은 파트너십과 훈련, 역량 강화 세션의 기조 발제자로 나서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UN 현지 임무단을 미래형 스마트 캠프로 전환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최적의 ICT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스마트 캠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간 유엔 소요를 바탕으로 14개 기술 과제를 발굴하여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왔고, 또 남수단 임무단의 의료 지원팀을 파견하고 장기적으로는 에티오피아의 의료 훈련 센터에 훈련 교관을 파견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평화유지 활동 지역에 500MD 헬기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유엔의 최우선 소요인 항공자산 충족을 위해 500MD 헬기 16대를 아프리카 임무단에 공여하겠습니다. 케냐 등 병력 공여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유엔 헬기 부대 창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해당 국가의 헬기 정비와 운용 교육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유엔의 핵심 관심 사안인 여성 평화유지 유원의 역량 강화 계획과 한국 공병부대의 운영 경험 공유, 경찰 PKO 요원 확대 등 우리나라의 6대 공약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세션 발표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기조 연설자로 나선 세션 외에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 평화의 지속화 세션도 진행됐습니다. 오후 8시부터 진행된 세션 발표는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좌장 등 일부 참석자 외에는 모두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이어가며 각국의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기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의 2일차인 8일에는 임무 수행 능력과 민간인 보호 및 안전 주제로 세션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선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연설도 마련됩니다. 국방뉴스 배석원입니다.